네, 일단 녹화 시작했고요. 화면 공유해서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있나요? 이거 개인 저거여서 오케이. 네. 네. 아, 약간 문제는 아까 그 NA 툴 고쳐서 해놓은 것들을 지금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녹화를 포지시켜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뭐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저걸 해야 된다. 그 새로운 그 NNA를 깔고 그 웨이트 네트워크를 갖다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예제에 맞춰가지고 쇼트 스팟으로 투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이렇게 홈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홈 보면은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7천 홈이 됐다 그랬네. 4,528개요. 겹치는 거 있나, 얘네들? 겹치는 거? 겹치는 포인트 겹친 혹시? 아, 그거는 아직 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안 일단 돌려봤어요. 여기 겹치는 착장.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에 보면 네. 맨 왼쪽에 우리 NNA 네. 그 거의 왼쪽에 보면 아마 아. 클릭하면은 여기 리무브 디플리케이티드 포인트라고 있을까?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넣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 똑안 겹쳐요. 겹치는 거 없어요? 네. 지금 앞으로 다 똑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리듀스 했는데 프린트를 포인트 말. 아, 그러니까 그 모드를 일단 만들고 로드에서 그 노드를 NNA 툴 잘라가지고 노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고 라인을 그 리턴해 주더라고요, 값으로. 네. 그래서 그 라인을 받아서 네. 라인들에서 노드를 구해야 되니까 그 t value 0이랑 1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다 일단 다 쑤셔 넣고 리스트에 그 다음 그 0.01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리가 0.01보다 작은 것만 해가지고 싹 지웠어요. 인덱스 구해서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라인 65번째로 시작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과 끝이 라인마다 더해지면은 그 다음 반대 라인도 또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겹쳐가지고 그거는 해결했어요? 그거 해결하는 게 지금 이두 번째 루프예요? 네, 그 아래 거예요. 오케이. 이건 그럼 이걸로 해결했고. 네. 순수 우리 노드만 남는 거고, 그죠? 네, 맞아요. 예. 네. 그 다음 타겟 저희 그홈 데이터 가져온 거를 예. 돌려가지고 제일 가까운 점을 구한 다음에 인덱스 찾고 그 인덱스에 대한 저 점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일단은 그 타겟을 한 바퀴 돌면서 제일 가까운 노드를 찾고 그 노드에 이미 점이 찍혀 있으면 그냥 웨이트만 하나 추가하고 안그 웨이트 거기 노드에 없으면 노드 추가하고 처음에 웨이트 하나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고 결국에는 이 가까이 있는 톨러런스 값을 본다는 거예요. 톨러런스 값에 맞춰가지고서 제이를 찾아내는 거니까. 아그역 여기 그 디스턴스를 일단 세이프가드로 주고 그 다음 디스턴스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 제일 그렇게 가까운 걸로 그 가까운 다음 걸로 제일 가까운 거를 찾으면 그거의 인덱스까지 같이 가져와서 그 인덱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디스턴스만 바꾸는 게 디스턴스만 바꾸니까 안 돼가지고 그거의 그 제일 가까운 점의 인덱스를 찾아서 그 노드를 새로운 반환하는 포인트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그게 가까운 아, 이해됐다. 포인트가 아, 네. 그렇게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네. 그려볼게요. 이렇게 노드가 있어. 네.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지금 이게 2000개다 그랬죠. 아웃풋 포인트가 2000개. 그러면 결국에는 노드의 개수랑 얘랑 같겠네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노드의 개수는 제가 또 따로 빼보니까 3천 몇백 개가 있어요. 아, 근데 어쨌든 가장 전체 가까운 거에 로드에. 붙어버린 거. 네. 네,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네. 이 방법이 맞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노드의 개수보다 많아지면 문제인데 노드의 개수보다 적잖아요 우선. 네, 맞아요. 노드는 어쨌든 이 공간을 이렇게 데이터를 레프레젠트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수정하면 안 되겠죠. 얘는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고 어쨌든 이 토폴로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바르게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방식으로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렉처 시간 때 피킹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파티셔닝 할 때. 그래서 뭐 쿼트리나 옥트리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줌 아웃 해봐요. 이 화면에서 줌 아웃 해봐요. 피팅 시켜가지고 딱 해봐요. 그러면은 됐어요.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탑키 눌러서 좀 화면 키워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화면 가리니까 좀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한 화면에 보일 수 있게끔 포인트가 해줘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바운딩 박스 이렇게 치겠죠. 어쨌든 사각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친구 했던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네들 그리드로 나누는 거야. 네. 이제 뭐 10개면 10개 그리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더 나눠볼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네. 사실 여기는 한 박스로 나눠도 되겠죠. 레졸루션이 아마 옥트리나 쿼트리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부분은 없을 거야 아마. 필요가 없죠. 왜냐면 네, 필요가 없어. 이거 다 지워주자. 네. 레졸루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쿼트리 같은 경우도 옥트리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잠깐만 나 그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이 셀에 해당되는 애들은 지금 이 셀에 해당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셀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I, J라고 친다면 얘는 지금 뭐 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1이죠. 0, 1. 1 그리고 얘는 0, 1이죠. 1에 1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 여기 위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올라갈 때 치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쳐 있으면은 지금 이 얘네들은 여기 얘네들 포지션을 IJ로 프로젝션 하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 IJ만 있으면 우리는 뭘 받아낼 수 있냐? 여기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이 노드에다 다 딱 집어넣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아, 그 제 첫 번째 했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파티션이 나눠야 되니까 옥트리나 쿼트리나.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되냐면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기 내가 노드가 하나 걸려 있어. 그렇죠? 노드가 걸려 있는데 네. 지금 노드가 걸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네들은 여기 다 하나고 다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옆에 애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해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하여튼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얘를 쿡 찔러가지고 이거를 받아냈어도 사실은 이 주변의 네이버까지 같이 칼큘레이트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예. 네. 이렇게. 네. 왜냐면은 이게 이 파티션이 정확하게 딱 나눠지지 않고 또 노드가 되게 애매하게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됐다 치지만 노드가 하나 여기 있으면은 얘네들은 지금 다 이쪽 노드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네. 근데 얘는 단순히 여기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못 가고 이마치 멀리 떨어진 애들한테 달라 붙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왜냐면 이게 그냥 피킹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푹 찍어가지고서 여기 안에서 그냥 루프를 돌면 되긴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그래프 안에 담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 돌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왜냐면 이쪽으로 달라붙어 보면 이렇게 디토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쪽으로 달라붙어 보면은 뭐 이게 맞으면 뭐 맞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파티셔닝을 할 때 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 제일 좋은 게 스텝을 나누는 거야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브루트 포스로 확실히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포인트들이 라인들이 있었고 라인을 쪼개고 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라인을 여기다 만든 거죠. 얘네들은 여기 다 쪼개져서 폴리 라인이란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라인만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그려도
나중에 다 잘라진다는 거죠, 얘네들이. 네. 이 스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실제 빌드할 때도 보면은, 제가 파이썬으로 네트워크 해놨잖아요. 그거 잘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노드를 파퓰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노드를 연결해가지고 엣지를 만든단 말이죠. 커넥티비티를 잡아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컴퓨테이션 익스피리언스가 발생되겠죠. 일단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엣지를 가지고서 그 왜냐면 엣지에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엣지를 돌면서도 네트워크를 빌드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면 포인트 다 있잖아요, 여기.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라인 집어넣고, 그러니까 엣지 집어넣고 여기 노드 빌드하고 다음 엣지도 집어넣고 노드 빌드하고. 그죠? 그냥 여기, 네. 여기 집어넣을 때는 어차피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 갖다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친구가 그냥 이렇게 퍼포먼스 옵티마이징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다 빌드가 됐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는 이제 그 친구 유니티나 뭐 프로세싱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유니티? 혹은 뭐? 유니티는 안 해봤고 프로세싱은 이 수업 전에 프로세싱 하다가 참가했어요. 프로세싱 보면은 그 잘, 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셋업 같은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루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드로우. 드로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셋업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익스큐션 되는 거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드로우 같은 경우는 그 실제 돌 때 계속 익스큐션이 되잖아요. 네. 그, 유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티도 결국에는 그, 이닛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업데이트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실행되고 그 다음 계속 실행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OpenGL, WebGL 이런 로우레벨 쪽 가게 되면은 어쨌든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컨티뉴스 루프를 계속 돌 때, 계속 빙글빙글 돌 때 우리가 어떤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 루프 안에다 탁 던져 넣기 전에 한 번만 딱 실행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루프 안에서는 또 자동으로 계속 돌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결국 되게 컴퓨테이션을 익스펜시브하고 한 번만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쪽에 앞에 몰아버리는 거야. 앞단에. 그렇죠? 네. 앞단에 이렇게 제가 오늘 수업할 때도 계속 아키텍처 부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큰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친다면 하나를 그냥 우리 전체로 보자고요. 대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닛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루프하는 타임에서 계속 이렇게 루핑이 될 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산된 값들을 그냥 가져오고 업데이트 시키고 그 정도 선으로 끝내는 거야. 안 그러면 너무 이게 컴퓨터가 이제 헤비해지잖아요. 돌아가는 게 무거워지니까.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오퍼레이션 할 때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되게 떠러우하게 컴퓨팅을 하되 여기서 필요한 모든 칼큘레이션 다 끝내주는 거예요. 다 끝내놓는 거야. 그리고 결과값만 얘가 트윅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심지어는 뭐까지 가능하냐면 내가 여기 파티션이 돼 있잖아요. 여기 네. 훅 찔렀을 때 루프를 돌 필요도 없어. IGL을 바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다. 마우스가 여기 훅 떨어졌을 때는 여기서 여기 떨어졌을 때는 뭘로 변화. 그러면은 거의 루프를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게임 인더스트리 쪽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있어요. 네, 게임 쪽 들어가면 굉장히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우리는 뭐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 심플리파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심플리파이 할 건가를 사실을 이제 고민하면 좋고. 근데 여긴 제대로 본 거야. 도대체 노드에다가 다 붙여놓는 거니까. 노드 안에다가 포인트들을 다 붙여놓는 거니까. 충분히 맥센스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C샵으로 많이 하는데 좋아요. 좋은 건데. 그 파이썬도 좀 공부를 하세요. 네? 네. 네. 왜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컨트롤하기에 정말 편하거든요. 시작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하나 만들고 뭐 리스트 오브 리스트 만들고 물론 클래스로 만들어서 해요. 하긴 하는데 파이썬만큼은 이제 저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을 때 아 이거는 이걸로 하는 게 빠르겠다. 저걸로 하는 게 빠르겠다. 그런 감이 딱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윅을 하면 좋다. 이런 것도 지금 C#으로 짰을 경우에는 이제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파이썬으로 했을 경우에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직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타스크에 맞춰가지고 네. 네. 그리고 질문 또 있으세요? 아, 그
아까 그 점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커넥션해서 시키는 걸 한번 했는데 그거를 포인트 3D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포인트 2D 같은 걸로 하면 좀더 빠른가 아, 싶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 아, 상관없어요. 아, 그럼. 3D가 이게 더블의 네. 약자고 3F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플로트를 주로 쓰는데 메모리 네. 할당이 뭐 8바이트 할까 4바이트 할까 이거 문제인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포인트에서 이건 클래스로 했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생성하면서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흩어지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클 그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컨트랙션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밀어내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한 점에서 생성이 되게 제가 그 노드마다 점을 찍어가지고 그 노드 점을 가져와서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크리에이트 포인트 한 3개면 3개를 돌면서 한 점마다 하나씩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 점이 제가 그 수업 전까지 조금 해봤는데, 그래서 그 점에 그냥 그대로 나오면 0보다 0이니까 거리가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컨스트럭터 만들 때 랜덤으로 이렇게 시드 값을 바꿔서 넣으려 했는데 이게 뭔가 잘 작동이 안 하더라고요. 랜덤값, 시드값이 작동이 안 한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제가 친구가 했던 거 지금 설명을 해줄게. 지금 왜안 지워지냐? 지금 그라스호퍼 지금 C샵 그걸 열었잖아요. 윈도우를요. 네. 이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코드 스콥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커스텀 스콥에다가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네. 클래스 얘도 이제 스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풋이 있겠죠. 네. 인풋 뭐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은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특별히 지금 휴먼스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휴먼 네. H가 있고 C가 있고 I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variable을 우리가 그 execution 300 아까 보니까 300ms로 돼 있던데 될 때까지 이제 계속 얘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딱 시작돼서 얘가 그렇죠. 저장되고 그다음 루프는 위에서 돌도록 하긴 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클래스들이 사실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제 여기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루프를 돌면서 여기가 루프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컨트롤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이렇게 지금 전체 뭐 아키텍처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짰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것들은 휴먼 좀더 내려가 봐요 밑에 휴먼 이거 클래스 자 이것도 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휴먼이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휴먼이 있으면 일단 휴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프로퍼티가 필요하겠죠 우리한테 네. 예를 들면 여기서는 포지션이 있겠죠 포지션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r 값이 필요하겠죠 레디우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부류의 값들이 이제 프로퍼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헤이비어는 뭐가 필요할까요? 펑션 같은 경우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그뭐 푸시 같은 경우는 뭐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던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 휴먼 클래스에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되게 덤하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만들어요. 최대한.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는 그냥 그러니까 이 펑션도 보면은 지금 PT가 이거 무슨 PT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예요? 그 포인트를 이게 루프를 돌아야 되잖아요. 다른 포인트들 넣어주면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이거랑 비교하죠. 예. 그러면 오케이. 비교해서 밀고. 네.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빼내. 예. 어쨌든 아니면 이거를 나중에 다르게 약간 좀더 심플리파이 시켜가지고 이 휴먼 스스로가 뭔가를 자의를 갖고 하는 펑션이면 여기 안에 집어넣어도 오케이.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휴먼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캡슐레이 시킬 건데 뭘 캡슐레이 시킬 거냐면은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부분과 펑션인데 이걸 스스로 자기가 뭔가 판단하는 거야. 예. 딱 그것만 딱 계산을 해서 넣어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드는 거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그쵸, 그쵸. 얘는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얘는 뭐 스트릿이라고 할게요. 스트릿.
네. 스트리리치라는 애를 만들고 얘도 동일해요. 프로퍼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헤비어가 들어갈 거야. 그 프로퍼티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뭐 주변의 라인들, 그죠? 예를 들면 벽 부딪히는 뭐 건물들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게 있을 거고, 또뭐 있을까요? 휴먼이 있겠죠, 휴먼. 네. 휴먼은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주면 일로 들어가겠죠. 예. 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체크, 아니면 뭐 업데이트, 이런 게 있겠죠. 있어서 이것들을 얘 레벨에서 끝낼 뻔해요. 이해되시나요? 업데이트 같은 거 휴먼에서 끝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금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트 하고 있어 지금 타스크를 다. 얘네들이 여기 지금 스트릿이라는 거에서 스트릿이 할수 있는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 업데이트라는 펑션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얘는 예를 들면 뭐 체크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휴먼의 디스턴스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에 또 다른 펑션이 있는 거야. 휴먼에. 그래서 얘를 트리거함으로써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라키를 정하자는 거예요. 하이라키를. 네. 상상해보자고요. 거리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어. 뭐 졸라맨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 졸라맨들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은 자기밖에 몰라. 되게 단순한 에이전트라고 보고. 우리는 거리라는 걸로 해가지고 거리가 예를 들어 감싸 안아가서 부딪혔네, 떨어져, 밀어내 이런 전체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이 스트릿이라는 게. 아, 휴먼한테 이렇게 네, 스트릿이. 디렉션을. 예. 네.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좀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가능하죠. 여기다가 이거 지울게 한번. 그러니까 저는 친구한테 멘탈 스트럭처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람이라는 게 여기 있죠. 사람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스트릿이라는 것도 있어. 스트릿도 같은 동등한 오브젝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래프라는 걸 하나 만들어. 어쨌든 다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가 휴먼을 갖고 있고 얘도 스트릿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업데이트가 있겠죠.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업데이트를 할때뭘 업데이트 해주냐면은 일단은 스트릿을 한번 업데이트 해줘. 뭐 길이 바뀌었냐? 아니면 차가 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업데이트 된거 끝난 거를 다시 한번 휴먼을 또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휴먼은 결국에 여기 안에 있는 비헤비어의 업데이트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얘는 업데이트를 여기 맞춰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의 구조를 만드는 거야. 여기는 완전히 컨트롤 타워. 중간은 약간 뭐 명령어를 주고 빼고 익스체인지 하는 정도? 그럼 실제 오퍼레이션은 밑단에서 다 일어나겠죠. 실제 오퍼레이션 밑단에서 다 일어나는데 여기 휴먼의 업데이트 프로퍼티, 스트릿의 프로퍼티랑 뭐 비헤비어 여기서 일어나는데 얘네들의 실제 엑스큐션은 얘한테 컨트롤 당하는 거죠. 이 그래프라는 애한테.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잡아서 들어가면 컨트롤하기 되게 쉽거든요. 지금이야 이게 간단하니까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 퀘션이 뭐였죠? 그 랜덤이 랜덤 값이 안 먹는다. 자,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실행할 때마다 랜덤 값이 나오고 시드 값이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면 10개의 에이전트면 10개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사실 좀더 프랙티스는 뭐냐면 이 랜덤을 밖에다 미리 생성을 해놔야 하나. 그 다음에 걔를 가져와가지고 시드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다가 퍼블릭, 뭐, 랜덤, R&D 한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 R&D 요것만 일어나는 거죠, 요것만. 어차피 이거 다 세팅했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뭐 어떤 형태냐면은, 결국 내가 예를 들면 뭐, 그래프라고 하고, 여기 휴먼이 있죠? 휴먼이 있다고 친다면, 휴먼은 이제 계속 뭐, 업데이트 시키겠죠, 이 업데이트를, 푸시 업데이트를. 예?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바깥에 이렇게 빼놨는데, 얘네들을 여기 그래프 안에 놔두자는 거죠. 좀더 체계적으로. 사실 C샵 자체도 이것도 클래스예요. 위에도 클래스예요. 맨 위로 올려봐요. 이거 위로 올려봐요. 스크롤 막 계속 올려봐요. 계속 올려봐.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 이거 여기 있잖아요. 플러스 버튼. 여기. 지금 여기 써 있네. 예. 이거 플러스 버튼 다 열면은 얘가 지금 스크립트 인스턴스라는 클래스예요. 어쨌든 우리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근데 구조상으로
이게 좀더 클리어하다는 거죠. 그래프라는 걸 명백하게 디클레어 딱 하고 클래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 얘는 뭐만 할 거면 순순히 얘네만 컨트롤 할 거야. 그냥 컨트롤하는 부분만 싹 다 집어넣고 사람도 나누죠. 프로퍼티 나눠주고 비헤비어 나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명백하게 이제 프로퍼티만 컨트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뭔가 컨트롤하고 뭔가 크래시라든지 이런 걸 디텍트를 했어. 여기서 2단에서 했어. 물론 밑단으로 실제 엑스큐션은 돌겠지만 얘가 그걸 오케스트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뭐 트루나 폴스 같은 거 떴을 때 여기서 얘 프로퍼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프로퍼티를 업데이트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나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값만 네. 갖고 존재하고 시키는 것만 해. 그렇지만 얘가 실제 모든 디텍션이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어? 너 이거 익스큐션 해봐. 어? 콜로전 있어? 그래 그럼 너 여기다 누구한테 콜로전 되어 있는지 너 업데이트해. 얘가 다 예선에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클리어하게 갖고 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버릇을 들어놓으면 좋다. 네, 이해했어요. 예, 이런 이건 솔직히 정답 없어. 이건 정답이 없고 친구 스스로가 컴플렉시티를 컨트롤하고 스스로가 멘탈 스트럭처가 맥센스하면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또 계속 컴플렉시티를 더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봉착해요. 분명히. 왜냐면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초기에 계산했던 초기에 짰던 그 아키텍처는 거기에 맞는 것만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선쯤 되면 다시 한번 또 리팩토링을 해주고 또 넘어가고 리팩토링을 해주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으면서 그러면서 늘어가는 거거든요. 네. 친구 클래스 인헤런트스 같은 거 잘 할 줄 알아요? 임플레멘테이션하고 앱스트랙 클래스 만들고 콘크리트 클래스 만들고 뭐 싱글톤, 뭐 팩토리 패턴, 옵저블 패턴, 어댑터 패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그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 먼저 이거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제 렉처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네. 공부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또 남겨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네. 하시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그런 것들 저거 맡기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편집해서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네. 부탁을 해가지고 워크숍 다 끝난 다음에 네. 그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자 잠깐만. 저한테 호스트 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네.